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나는 행복한 가족이에요. 최소 그랬죠. 이런 메이슨 아저씨, 아저씨는 가정 파괴자야. 내가 이 남자들을 뺏을 거야. 이제 새 아빠라고 부르렴. 자기, 당신이 우리랑 산다니 너무 행복하다. 새 아빠 진짜 싫어. 이 RV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이지. 완벽해. 밀라? 내 인라인 다른 쪽 어디 갔는지 알아? 여기저기 봐도 없네. 누구지? 안녕, 들어가도 돼? 잘가. 안 돼. 저기 잠깐, 오늘 25일이야 아빠랑 딸의 날이라고. 그렇네, 25일이네 그래, 들어와. 밀라, 네 아빠 왔다. 아빠, 안녕. 엄청 보고 싶었어. 내 보물, 주방으로 가자. 다른 쪽 인라인 어디 간 거야? 어? RV. 여기 바퀴도 있네. 완벽해. 딱 맞잖아. 달려볼까? 아야, 무슨 일이지? 누가 넘어졌나 본데? 확인해보자. 이런, 악몽이야. 자기, 다쳤어? 이런, 내가 제일 좋아하는 RV. 아가, 울지마. 새 RV 갖고 싶어? 우와, 응, 아빠. 내가 원하는 건 다 사줄게. 그건 힘들겠네. 난 25달러가 다야. 어? 오래된 RV가 세일하잖아. 나한테 딱이다. 사야지. 그래, 여기 있다. 사진이랑 똑같네. 어, 쓰레기 엄청 많잖아. 괜찮아, 치우면 되니까. 그래, 이 차 엄청 더럽네. 자, 문도 고치면 되고. 뭐야? 우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할 일이 많잖아. 그래, 다 고쳐야겠어. 일 시작하자, 맥스. 넌 할 수 있어. 시작하기 전에 쓰레기부터 치우자. 이렇게 모든 쓰레기 사라져라. 그래. 맥스가 트레일러 광내고 있군. 문이랑 펴. 너희 저리 가. 제 일을 망쳐볼까? 모든 쓰레기를 여기에 가져오는 거야. 하하하. 오키도키. 뭐야? 왜 또 더러워졌지? 누가 이랬어? 죄송해요. 나갈게요. 이런. 마지막 봉지. 휴. 뭐야? 거미줄. 진짜 많네. 그래, 좋은 청소액을 알지. 잘 가라, 거미줄. 좋았어, 다 치웠다. 솜사탕이 최고야. 뭐지? 이건 솜사탕이 아니잖아. 새로운 프론트를 만들어볼까? 그래, 일이 훨씬 더 빨라지겠어. 좋아. 이제 창문을 위한 장소를 고를 시간이야. 멋지다. 그치만 창문을 자를 톱이 필요하네.
슈퍼맨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군. 창문 하나. 또 하나. 깔끔하네. 오, 내 팬들을 위한 작은 사진슛. 언제든. 됐어, 가야겠다. 얘들아. 뭐였지? 저기 얘들아, 누가 이랬는지 봤어? 댓글로 좀 알려줘. 고마워. 이제 프론트에 빔을 더해야겠네. 다른 손도 있으면 좋지. 좋아. 알브이를 칠할 시간이야. 파란색이랑 하얀색. 그치만 뭔가 빠졌어. 그거야. 밀라가 분홍색을 좋아하지. 분홍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빨간색과 하얀색 섞기. 난 아티스트야. 이렇게 분홍 스트립. 휴, 밀라가 새 알브이를 좋아할 거야. 붓? 아니지. 밀라가 제일 좋아하는 음료? 그거야. 그래, 계속 칠해볼까? 이런, 밀라의 인형이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 딸이 좋아하는 인형을 망가뜨려서 슬퍼할 거야. 아니야, 다른 걸 생각해야 해. 들어와요, 인형씨. 맥시의 멋진 미용실에 온 걸 환영해. 우와, 좋았어. 밀라가 인형의 새 스타일을 좋아할 거야. 알브이 밖은 완벽하네. 그치만 안은 여전히 더러워. 이걸 다 언제 칠하지? 아, 나한테 폭탄이 있었지? 페인트 한 양동이에 다이너마이트. 불 붙이고 넣기. 그리고 바로 숨자. 트릴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 이런. 타이밍을 잘못 맞춰서 와버렸어. 우와, 다이너마이트가 일을 정말 잘했네. 페인트가 흠잡을 곳 없어. 얘들아, 집에선 해보지 마. 아직도 할 일이 많네. 분홍색 복실한 러그, 부드러운 쿠션도. 빠진 거 없나? 당연, 분홍색 문까지. 정말 빠르게 고정해야겠다. 문은 준비됐고. 아야, 내 발. 커튼 로드. 틀, 꽃. 가벼운 커튼. 포근한 창문이네. 알브이 근처에 하얀 울타리까지. 거의 됐어. 잠깐, 탈출구 다른 쪽이야. 돌로 귀여운 길도 만들고 이렇게. 다시 오자. 완벽해. 귀여운 작은 소품 테이블도 딱이지. 뭐가 빠졌지? 알았다. 지붕 수영장. 여기 어떻게 들어가야지? 그거야. 한쪽에 사다리를, 한쪽엔 미끄럼틀을. 오, 밀라가 좋아할 거야. 또 뭐가 남았지? 조명은 여기로 하자. 어, 조명. 나 좀 놔줘. 됐다. 완벽한 분위기야.
밀라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도 RV에 살아야지. 안녕, 파비. 문 좀 열어줄래? 고마워. 다 됐다. 이제 딸을 부르면 되겠어. 밀라! 아가, 이 RV 네 거야. 어때? 우와, 아빠! 미끄럼틀도 있네? 안에는? 우와, 놀기 딱 좋다. 위층엔 수영자도 있어. 확인해 볼래? 사다리 조심하고. 우와, 아빠! 이 RV 세계 최고야. 네가 좋아해서 기뻐, 아가. 여기서 하종일 놀아도 돼. 또 친아빠가 앞서네. 어떻게든 결국엔 내가 이길 거야. 자기, 내가 아침 만들었어. 넌 천사야, 자기. 밀라 밥 좀 줄래? 당연하지, 자기. 여기 오트밀이야, 꼬맹아. 이게 다예요? 내 인형꾼요? 그래, 인형도 같은 거 먹어야지. 이게 아침밥이라고요? 내 인형이랑 난 안 먹어요. 하, 그래. 나쁜 소녀에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이래요? 새 아빠 완전 싫어. 우리 아빠 보고 싶다. 이거 멈춰야 돼. 말한 햄스터, 이리 와.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누구의 도움 요청이지? 내가 갈게, 햄스터. 어딨니? 새가 둥지를 떠났군. 둥지를 부실 시간이야. 새 아빠?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우리 아빠가 나한테 준 집이라고요. 우리 같이 행복한 시간 보냈었는데. 이런, 내가 안 했어. 엄마. 엄마의 고약한 남편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집을 부셨어. 이게 무슨 일이야? 네가 한 거라고? 나? 아니야.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나는 너를 위해 방을 치우려던 참이었어, 자기. 그러다 어디선가 강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토네이도 같았다니까. 그게 이 작고 약한 집을 다 부순 거야. 난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너무 늦었어. 이 집 자연의 힘이 부순 거야. 내 품에서 죽었다고. 안쓰러라. 이해해. 내가 눈물 닦아줄게. 내 딸 보러 왔는데 어딨어? 걔 방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 밀라, 네 생물학적 아빠 왔다. 무슨 일이야? 저 나쁜 새 아빠가 내 집을 부셨어. 나? 아니,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아빠가 너에게 힘을 줄게 뭔지 알지? 놀이공원 티켓. 우후, 나 놀이공원 좋아. 뭐야? 죄송해요. 오늘 다 씁니다. 아쉽네. 그래, 다음에 다시 오자. 장난이 통했어. 뭔가 생각해야 돼. 생각났다. 우리만의 놀이공원을 짓는 거지. 일을 시작해보자. 여기 첫 번째 기구, 파워타워. 노자 준비됐고. 밀라, 놀이기구 타볼래? 앉아. 짜잔, 내 놀이기구 어때? 우와, 멋지다. 벨트맨,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하나, 둘, 셋, 출발. 우후, 엄청 높다. 천장까지 닿았어. 마음에 들어? 이제 내려가자. 우후. 아가, 내 놀이기구 재밌었니? 응, 완전 최고야. 파워타워, 나도 항상 타보고 싶었는데.
악당들을 위한 안전조치. 자, 별을 봐볼까? 어서! 으아! 누구지?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아래층 이웃이에요. 바닥에 장난감? 오. 내가 줄게. 로봇손이 좋겠네. 장난감 배달이요. 어? 오. 좋은 생각 났다. 인형 뽑기 기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아빠, 나 이 게임 좋아. 네 장난감 여기 넣어. 우와, 나 눈사람 짓고 싶어. 어서, 아가, 널 믿어. 할 수 있어. 얘들아, 너희는 어떤 걸 짚고 싶니? 첫 번째, 두 번째, 아니 세 번째? 거의 됐다. 이런, 눈사람이 후크에서 떨어졌어. 잡히고 싶지 않나 봐. 안 됐네. 어? 나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 아빠, 조금만 왼쪽으로. 폰이 당겨. 예! 장품 여기요. 우후, 내 장난감. 아빠는 최고의 인형 뽑기 기계지. 나도 인형 갖고 싶은데. 널 잡아주겠다. 이런, 내 머리 장난감 아니야, 로봇. 도와줘, 나 꼈다. 아침 커피도 못 마시게 됐네. 편안한 두피 마사지가 이걸 대신해 줄 거야. 아가, 아직도 에너지가 많네. 아, 좋은 생각 났다.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춤 배틀. 방향이 달린 두 개의 댄스 플로어. 그리고 TV. 밀라, 이리 와봐. 준비됐지? 춤추는 거야. 화면의 동작 따라하면 돼. 우후, 우리 발 멈출 수가 없어. 움직여, 더 빨리. 따라와봐, 밀라. 야호, 우리가 이겼어. 우리 전문 댄서 해야 되나 봐. 춤추자. 춤은 내 또 다른 이름이지. 내가 이겨주겠어, 비욘세. 이 세계 이런 거 본 적 없을걸? 내가 나타났다. 우와, 바보 같아. 스피드를 높여볼까? 너무 빨라. 못하겠어. 플래시 댄스. 이런, 도와줘. 댄스 플로어에 불 난다. 누가 이 디스코 기계 좀 멈춰줘. 밀라, 내 얼굴 봐라. 밀라, 어디 갔어? 으아, 호기호기. 넌 무서워. 새 놀이 기구에 대한 멋진 아이디어가 생각났어. 가위랑 담요를 가져다. 창의성을 발휘해볼까? 밀라, 이리 와봐. 우와, 비밀의 공포의 집에 온 걸 환영해요. 우와, 와, 여기 진짜 무서워. 이 해골들은 자연사로 죽은 거겠지? 우와, 호기호기다. 겁쟁이네. 귀신의 집? 나도 가볼래. 뭐가 무섭다는 거지? 이상하다. 보아하니 아이들에게만 무서운 것 같네. 도와줘. 도망가. 아빠가 이번엔 어떤 아이디어를 냈을까? 또 놀이기구? 얼른 타볼래. 우와, 롤러코스터다. 맘에 들어? 여기 네 차. 타봐. 제자리에 준비 시작. 우후, 빠르고 재밌다.
좋았어? 엄마한테 말하러 가자. 롤러코스터, 내 꿈인데. 여기 차도 있네. 준비, 가는 거야. 이런, 잘못된 턴이잖아. 그래, 됐어, 롤러코스터. 네가 앉아있을 뿐이 날 부셔야겠군. 이런, 방망이 내려놔. 지금까지 모든 걸 부순 게 다 너였구나. 아니야, 이 방망이는. 엄마, 아빠, 우리 놀이동산 놀러가자. 그래, 춤출래, 자기? 좋지, 자기. 이렇게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됐어요.